어때요?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 때문에 방금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지셨나요? 들어보세요. 대머리. 아니, 뇌성마비 젊은이 걸린. 아, 일단 뇌성마비 분홍빛님부터. 걸린. 대머리. 아. 아, 씨발, 말좀 끼워드세요. 방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방장님 안 계신가요, 혹시 방? 저 있어요. 포반장 강퇴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안 돼요. 아, 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 아, 그럼 그러면은 분홍빛님 네. 포반장 같이 소리 끕시다. 방장이 지금 자기 권리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포 반장은 끄겠는데 예, 끌게요. 지금 예, 네, 제가 말씀해 지금 주세요. 분노를 느끼는 건 텀블러님입니다. 예, 왜 그러시죠? 그 장애인에 대한 비하를 서슴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인간들 극혐이던데, 텀블러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나 봐요. 전혀 위기 의식도 없으시고요. 텀블러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분홍빛님은 이런 거에 열받는데, 이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데, 다른 분들은 그냥 거의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왠지는 상황이 더 화가 나네요. 모르겠는데 저 텀블러님이 저뭐 전방에서 분홍빛님 막 병신이 됐고 막 이상한 괴물이잖아 막 이지라면서 둘이 싸우던데. 근데 저는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우리 방장님은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방장님. 아니 강제해요 방말이 그 하던데 보면 그럼 지한테 욕만 안 하면 된다 이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장애를 빗대어서 욕하는 거는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홍빛님이랑 생각이 똑같은데, 우리 텀블러님은 장애인 비하를 서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니 왜 근데 갑자기 죽을 닥치세요. 텀블러님, 뭔 이거 진짜 소리예요 이거? 장애인 협회에다가 내가 보낼까요? 예? 텀블러님, 아까 저 아니 근데 들어오기, 뭔 아, 소리예요? 동굴이 씨발, 방송 소리 끄라고, 이 개새끼야. 아, 뭔 방송? 저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뭔 방송 하시는데요? 아, 이거 알바 없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텀블러님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좀 저열하고 천박하고 굉장히 좀 너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굉장히 졸렬하시네. 방장님, 아까부터 소름 돋게 아니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야간에 술 취를 하셨나? 왜 갑자기 죽을 닥치세요? 아니, 방장님 이렇게 좀 무섭게 갑자기 혼자서 흑마술 하세요. 키가 자꾸 못생겨서 슬퍼요? 짜증난다. 방장님, 예. 키가 자꾸 못생겨서 아니 진짜 천하장사 슬프시면 씨발 새끼 이 진짜. 방에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방장님, 그러면 제가 힘이 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혼자서 부두술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할 때도 좀 이렇게 활기 있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니까 약간 부배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부두술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못생겼다고 어딜 가나 망탈당하고 그러는데. 방장님, 아, 올드보이 뭐 이런 얘기가 씨발. 있어요. 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드보이에. 멋지다. 예? 아니, 혼자 존나 멋있는 척 하시네요. 아니, 이런 휘발년이, 내가 지금 휘발 지금 상담해주고 있는데 개 같은 년이 나한테 지랄이야, 이 휘발년이. 네, 아, 그 화를 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아, 아, 멋있는 방장님. 척을. 아, 씨발 존나게 하시네요. 방장님. 아, 씨발 깜짝이야. 죄송한데 그만해주면 안 돼. 좀 소름이 돋아요. 일본 사람들이 오타쿠 새끼 같아요. 너무 안 되겠다. 소리 꺼야겠다. 방장 씨발 새끼야. 소리 꺼줄게. 싫어요. 아, 욕하지 마세요. 싫어, 이 개새끼야. 아, 저기 분홍빛님. 그 장애인 비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불을 내시면서, 예? 거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모습. 솔직히 토크온에 님 같은 신여성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굉장히 이 모습을 보고 아, 굉장히 그거를 알게, 아, 야, 그 뿌리를 내셨나요? 그러니까 토크온 보안관으로서 굉장히 좀 감격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보안관이세요? 예, 토크온에서 나름대로 저 모르면 간첩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토크온에서, 오, 섹시하다. 아, 예, 제가 좀 어느 정도 명예와 이런 게또 있기 때문에
아니, 선은 집중하려. 예, 토콘 보안관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포반장은 내가 소리 꺼놨고요. 방장도 소리 꺼놨고요. 분옥빈님. 네. 몇 살이세요? 25살입니다. 25살이에요? 네. 목소리가 조금 깨랑깨랑하신데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네. 친추할게요. 인철범이.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 아니, 지가 친. 아. 있잖아요, 아름. BJ 아름. 근데 제가 여자친구 왜 질투하세요? 유진이님? BJ 아름이. 아, 질투한 적 없는데? 아니, 제가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왜 이 앞에서, 분옥빈님 앞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면박 주세요? 이 씨발년이 나갔네. 이 강퇴당했네. 방장아. 아니, 유진이 부활 왜 강퇴하는데? 잘생기고 키 큰 남자만 밝힌 여자들은 다 강퇴해요. 뭐라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만 밝힌 여자 제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아니 방장아, 왜 형을 질투하는 거야? 여자가 나한테 관심 갖는 게 너는 그게 불쾌해? 못생기고 키 작았다고 내 말은 무시하고 잘생기고 키 크다고 나 다른 남자 막. 아, 당신이 방장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 분옥빈아. 네네. 이 세상에 남자가 방장이랑 나밖에 없어. 아, 식구. 네. 그럼 넌 누굴 택할래? 뭘 보고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그걸 보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분 아닐까요? 거봐, 방장아. 내려가 이 김치년아. 방장님, 방장님 분옥빈 씨랑 지금 아시는 분 아닌가요? 아, 좀 닥쳐 이 병신아, 넌 뭔데 껴들어? 아, 아까부터 저는 개청자면 개청자답게 찌그러져 있어, 씨발로만. 누구세요? 병신 같은 게 소리 꺼버리고요. 방장아. 응. 아니 분옥빈이 너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 분노를 분옥빈한테 푸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너 너무 좀 못난 놈 아니야? 너 되게 루저야. 엄마 아빠 때문에. 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왜 세상 탓만 해? 어? 네가 키가 작고 못생긴 게 왜 부모님 탓이야? 어?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욕하니까. 키는 임마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키를 늘리면 되고, 얼굴 같은 경우 네가 성형수술 하면 되잖아 임마. 내려가 이 한남총. 말도 안 통하는 너 같은 새끼는 평생 골방에 뒷주안에 갇혀 죽어야 돼. 그 아, 미안하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이 씨발놈아. 어? 미안해. 알겠다. 야, 방장아. 아, 근데 너 너무 좀 뭔가 애새끼가 근데 너무 못났다. 남 탓만 하니까. 어? 네가 이런다고 아니, 해서 여자들이 아니, 너를 아... 왜 이렇게 울려? 네가 이런다고 해서 여자들이 너를 알아주는 게 아니야. 아니 방장, 아 저기 청라 28 소리를 끄면 되잖아 이 분옥빈 멍청한 년아. 아니 왜 또 저한테 씨발 번화가 날리세요? 청라 28이랑 동굴이 소리를 꺼. 이 두 명만 꺼도 돼. 감사합니다. 올드가린 년아. 감사합니다. 방장아. 방장아 너 키 몇인데? 163. 164? 예. 내 여자친구가 168인데 너는 내 여자친구보다 4cm가 작네. 비응신 새끼. 있는 척 하세요? 야라 이 비응신 새끼. 죽어버려. 아니 왜 여자친구 있는 척을 해? 비응신 새끼가. 미안해. 가만두세요. 튀겨져 죽어. 으유 개새끼. 으유 개새끼가. 왜 까내리세요 10분. 예? 아니 여자친구 은근슬쩍 과시하잖아요. 그런데 병신 새끼가.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병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시하는 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옥빈이 나를 가지려고 했단 말이야. 네. 지금 아리마냥 약간 나한테 유혹 스킬 써가지고 매혹 걸었는데 비응신 난 여자친구 있죠 개새끼야? 아, 왜 괜히 인생 한번 걸렸죠?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걸렸죠? 네네. 왜 너의 그 인생의 그 성공의 도약의 발판을 나로 삼으려 그래? 어린 왕자야 뭐예요? 어? 왜? 나의 왕족의 핏줄이 되고 싶어? 미안한데 안 돼. 꺼져. 어? 나 같은 왕자님은 어? 아 알겠습니다.
근본 있는 아, 님 배꼽에서 가문에서만 같아요, 병신 새끼야. 배꼽에서 어? 냄새가 나요? 예. 그 청라 28님은 왜 자꾸 채팅으로 똥 싸세요, 저분? 하는 게 사는 거 같기도 하고. 방장아. 방장아. 한 줌에 잘 못하지고. 방장님 왜 자꾸 분신 사바하세요, 방장님? 방장아 뭐라고 저 자세히 안 들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줌에 제로 흩어지고 싶어? 그럼 나가 뒤져 이 병신아. 아니 인천 나가면 왜 그렇게 또 아니 그러면 나가면 뒤지면 되지. 왜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냥 너 불쌍하게 여겨주길 바래 여자들이. 아니 근데 인천 그런 나... 동정표로 여자를 여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나은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왜 자꾸 아니 여심을 하세요, 자꾸. 저 새끼는 아니 뭐냐면 여심을 자꾸 동정표로 살라 그래. 아니 본인은 여심을 자극해서 끌어들인 여자가 없잖아요. 뭔 개소리야. 너 나한테 방금 미쳤으면서 네, 이 개년아. 내가 여자친구만 없었어도 넌 나한테 환장했을 거면서 왜 이래. 아가리 닥치시고요. 방장아. 방장아. 왜 그런 동정표로 여심을 살라고 하냐고. 지금 잘생겼으면 클럽에서 여자랑 술 먹고 있어. 아 잠깐 들어 안 들려. 뭐라고 통역해야 돼. 다시. 지금 잘생겼으면 여자랑 클럽에서 술 먹고 있다고요? 내가 잘생겼으면 지금 클럽에서 여자랑 같이 여자랑 아르망디 한잔하고 계신가요? 여자랑 같이 안사도 하고 산넘어산도 아 뱀사 안사도 하고 또 산넘어산도 하고 산넘어산도 하고 산넘어산 또 뭐 나는 못생겨서 방구석에서 나는 못생겨서 방구석에서 쓸쓸히 썩어가네? 죽어간다고 안 했어 이게. 네. 그럼 뭐라 그랬어? 죽어간다. 죽어간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방장아.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방장님. 자꾸 인생을 나라고. 와 이 새끼 가는... 진짜 아 근데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너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겠어?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봐요? 아. 가정을 하는 거죠, 옥빈님. 어, 환가래를 뱉어버리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너 지금까지 어 길러주시고 너 지금까지 어 이렇게 품어주신 부모님은 뭐가 되니? 너 진짜 이기적인 새끼구나. 어?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병신 같은 새끼 아까부터 부모님 탓하고 이 못난 새끼가. 네가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키가 작은 남자도 야, 연애를 할 수 있어 이 개새끼. 나한테 뭘 한다고. 아니, 올려주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또. 너 어디 살아 이 씨발 새끼야. 저분 인천 청라 거주 중인데요. 인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네. 어,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어디 같은 새끼. 여기는 내 방이었어. 와 역겹네요. 올려주세요 일단. 아니면 지금이라도 농구라도 하시는 게 어떠신지. 아니 아, 닥쳐. 너 나가래 닥치고. 황장아 여기가 네가 아무리 만든 구역이라지만 어? 팩트는 살아있는 법이야. 어? 네 맞죠. 네가 지금 164에 얼굴이 못생겼지만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성공한 사람들 봐봐. 옥동자 예를 들어서 옥동자 정종철씨 보면 어때? 이쁜 이쁜 와이프 있어. 예, 네, 이쁘죠. 되게 이쁘죠. 근데 너는 왜 그런 성공 사례를 보고 너도 성공하려는 생각이 없고, 어? 남자가 저 말에 좀 반박을 좀 할게요. 남자가 잘생기고 돈만 내 못생기고 돈 많아봤자 그거는 ATM기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방장님 왜 본인 그러니까 본인보다 과분한 여성을 만나려고 하세요? 끼리끼리 만나면 되잖아요. 죄송한데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을 순 있지. 네가 돈을 나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여자 어? 네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ATM기라 생각해? 그럼 그 이외에 본인이 잘난 게 뭔데요? 잘난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 찌질대고 있는 거지. 병신 같은 년아. 너는 왜 사람 마음을 두 번 쑤시냐? 아, 섹시하다. 예. 너는 왜 사람 마음을 두 번 쑤셔? 싸가지 없는 지일 아니라고 개 같은 년이 말하는 거야. 확인사살 하시냐고 옥빈님. 네. 없는 거 봐. 깡냉이 깨버리고 싶네. 싸가지 존나 없네 전혀. 아이 맞잖아. 방장아. 방장아.
방장아. 지금 번화가 나가서 여자들이랑 좀 게임할 때. 안 들려 안 들려 다시 말해봐. 뭐라고? 살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지가 않아? 응. 왜? 나가 뒤지래요 경신. 인천 아니 진호님. 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네.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밟지 마시고. 네네네. 저 이제 좀 위로를 해주죠. 네. 방장아 말해봐 뭐라고? 번화가? 친구도 없고. 나는 친구도 없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왕따 당. 왕따 당했어? 왕따 당하고. 또. 사는 게 너무나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다.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응. 네가 그럼 너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서 지옥을 하는데 넌 지금이 지옥이네. 예. 그러면 너가 죽고 나면 그땐 천국이지 않을까? 허, 인천 나을님.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현생이 아니, 지옥일 잠시만요. 수도 있어. 죽으라는 거예요? 현생이 지옥일 수도 있다니까? 맞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우문한답 아니야? 현생이 지옥이라면 저승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천국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다치세요. 아니지. 이 지옥을 이 지옥에서 꿋꿋이 잘 버티고 나면 나중에 복이 있을 줄 아냐고. 네, 맞죠. 아, 진짜. 아우, 왜 저래. 뭐라는 거야, 병신 같은 괜히 너스레 떨고 지랄이야. 시발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 아니, 이 본인이 네. 말도 못 하는 년이 병신 같은. 병신 새끼야. 아니 저승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저 세상 가라 그랬어요 미친년아. 괜히 물타기 하지 마 병신 같은 년아. 물타기를 왜요. 아가리 싸다 치고 있어. 아니 개 싸가지 없는 병신 같은 년아. 저분이 아니 근데 이거 분홍빈 2년 씨발 목소리 존나 듣기 싫은 톤이네. 아니 네, 왜 맞죠 목소리 맞죠. 톤 족같아 너 병신아. 아니, 너 몰랐지 너 이 방에 너 빼고 다 남자들이니까 확실하게 팩트포킹 해줄게. 네 목소리 존나 듣기 싫어 병신아. 아... 거의 포크로 칠판 긁, 아니... 칠판 긁는 순, 긁는 느낌이야. 아니, 본인은 왜 이렇게 목소리 그러니까 말 가만히 있어.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네, 우리 방장님에게 그거를 에임을 맞춰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고 저보고 자꾸 자살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성분 있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뒤지세요. 아니 진호님. 네, 죄송합니다. 아, 뭐야, 상비되어 방장아. 죄송합니다. 방장아. 네가 지금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라. 그게 네 길인 것 같아. 갑자기 명언인 척하고 난리세요. 인천 막히니까. 응? 계속 걸어. 그 길은 네 길이야. 네, 꿋꿋이 걷다 보면 빛이 보일 겁니다, 방장님. 그렇지, 실크로드. 어? 네네. 좋다. 아, 근데 옥빈아. 네네. 네가 저 좀 불쌍한 저 방장을 한번 어떻게 좀 네. 네가 한번 안 되나요? 네가 구제해 주면 안 되냐? 네네. 그 어떤 방식으로야? 그러니까 방장의 많죠. 방장의 집에 가. 아, 누가 계속 끼어드는 거야? 아, 씨발년 존나 아, 목소리 듣기 싫네. 아, 그다음에 목소리 톤을 낮춰 이 개 같은 년아 존나 듣기 싫어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냥 살을 빼주세요. 양동이 양동이. 아니, 아, 존나 듣기 싫다. 올라가신 거예요. 옥빈님 목소리 텐션 이빨 올려가지고 왜 말씀하시냐고요. 마이크 뒤지게 크면서. 아니 방송 타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래요. 그냥 거실에 급발진 뒤지게하네. 못 나가요. 급발진 우지게하네. 어 역겨. 님에게 한 번도 욕하시면 강퇴할게. 어 거봐 저 방장이 지금 너한테 관심이 싸네. 옥빈아. 네. 너가 한번 그 자원봉사자가 돼주면 안 되냐 우리 방장한테?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방장의 집에 찾아가서 키스 갈겨. 왜 이렇게 본인 일 아니라고 이렇게 족같이 얘기하세요? 방장아 네. 봤지? 저 말이 더 상처받지 않니? 아 그 솔직히 이게 팩트잖아요. 와... 아니 아 그러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한테 질문 던진 분들 중에 한 명만 대답해주세요. 방장아 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너를 싫어하는 티를 저렇게 내는데 여자가 뭔가 흑화될 것 같지 않니?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방장아 네가 여자랑 하고 싶은 게 뭔데? 원하는 게 뭐 손잡고 달달한 데이트? 혹은 뭐 피크닉 한강에 뭐 이렇게 좀 김밥이랑 이런 거 싸가지고 좀 피크닉 야무진 데이트? 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여자랑 좀 화끈하게 시원하게 한사발이 하고 싶다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놀이공원 가고 싶어.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럼 옥빈이가 하루 그냥 좀 방장 데리고 좀 이게 놀이공원 한번 가주면 안 되냐? 아 진짜 좋죠. 어? 어? 방장아 그리고 밤에는 약간 아 방장아 아, 근데 좀 선 넘네. 야스각장. 아 방장아 처음에는 놀이공원에서 달달한 데이트였는데 왜 점점 밤에 가면 밤이 짙어갈수록 개새끼야 너 또 고추가 빨딱 쓰냐?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와 이 새끼 진짜 좀 어? 더럽네. 예. 네 마음과 달리 네 꼬추는 지금 배반의 음경이네. 어? 아 뭐야. 아 이 새끼 변절했네. 아니 아까는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고. 방장아. 근데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너의 지금 음낭이 빨딱빨딱 움직이는 게 너 굉장히 좀 더럽다. 여자한테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과반수로 강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좀 하지 마세요. 저런 사이코패스 빨리 올려주세요. 평생 저 밑바닥 하수구에서 상처를 받아먹으면 죽어야지. 아 왜 이렇게 상처받으셨어요? 올려주세요 병신아. 제가 수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를 만나봤는데 네. 저 인간은 그 특색을 100% 갖추고 있는 사이코패스 일진이에요. 근데 지금 민천나을님이 지금 교화를 해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리셔가지고 폐망식 중인데 저런 왜 내리세요? 저런 이만희 아들 같은 인간은 이만희는 조금 지랄하지 마세요. 마탱이 간 발언을 하시네요 자꾸. 이만희가 뭔데요? 아 아이고 김희철장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왜 저기 여기로 올리세요. 저도 같이 나이토? 주세요. 나이또 이야미 감사합니다. 다 나가 이 쓸모없는 그지새끼. 너네 같은 쓰레기들 필요 없어. 이제 자야겠다. 영원한 잠에 들어야지.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국조님? 네네. 나가 쓰레기 새끼. 아 올려주세요 방장님. 외교를 부리시는지. 야 방장아. 아니 이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씨발이라고 지게 지랄을 떨어. 아 옥빈아. 죽여버릴라. 옥빈아. 너의 그 족 같은 성격이 튀어나오게 하지 말라니까. 왜요? 방장아. 왜요? 너 영원한 그 영면에 잠들고 싶다 그랬는데 왜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괴롭니? 여자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즐거움은 많아 이 세상에. 어? 뭐가 있는데?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어? 너의 어떤 영혼에 어? 너의 어떤 영혼에 어떤 그 풍만하게 해줄 너의 영혼을 좀 더 어? 이렇게 다채롭게 해줄 아니 어? 오른손도 있죠. 네. 인천님 영혼을 배불리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 그런 위선적인 발언들이 게임, 있잖아. 영화, 운동, 낚시 재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왜 그렇게 항상 사람에 목말라갖고 그렇게 아무도 너랑 같이 놀아주지 않는데 왜 그걸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냐고. 자존심도 없냐 너는? 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세상이 너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 남의 도움 없이도 네가 살아갈 수 있어. 네 독자적으로. 어?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너가 너를 단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 예를 들어 네가 머리를 똑똑하게 진짜 어? 지혜를 기르던가
지식을 쌓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너를 채워나가야지 계속 그렇게 찌질이 새끼 마냥 방에 핀 곰팡이 새끼 마냥 어? 그렇게 어둡게 아니, 살아갈래?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아가니 쌉처이 개 같은 년아 넌 이상 즐기고 아, 있잖아 씨발 년아. 닥쳐 씨발 년아. 족 같은 년 아가니 닥치란 말이야 분홍빈 개 새끼야. 지 말이 틀리면 그냥 당장아. 아싸로 살아가는 삶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너의 아이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진짜 아가니 찢어버려 개 같은 년아 입닥쳐 씨발 년아 너는. 아니 왜 이렇게 방장아. 방장아. 내가 얘기를 할게. 뭐가 문제냐? 근데 니마 어 김옥빈 씨한테 욕하지 마세요. 와우 아, 김옥 와우 아 옥빈이한테 옥빈이한테 욕하지 마. 눈여겨 보고 있었네요 방장. 아유 병신. 야 방장아 하나 얘기해 줄까? 내가 이 방에서 나가면 쟤도 나갈 걸? 병신아. 쟤는 니 옥이 전부터 옥빈이는 있잖아. 방장아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아, 옥빈이는 옥빈이는 날 좋아해 방장아. 아니 나은이 여자는 나쁜 남자한테 이끌리게 돼 있어 방장아. 진짜 병신 새끼다. 옥빈이는 날 좋아해 임마. 와우. 아니 당신 오기 전부터 이 방에 있었다고요. 그랬다고 해도 넌 지금 나한테 빠졌으면 아가리 닥쳐 개 같은 년아. 아니 그 제가 싸닥치고 있어 할게요. 괜히 또 말 더듬는가 병신이야. 그냥 관통돼가지고 여기 내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유 병신이 이끌려서 오셨죠. 싸닥쳐 그냥. 아니 어. 키 작고 목소리 방장아 슬픈 주제에 방장아 이 방제 클릭해서 왔잖아. 결국은 어. 이거야.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아휴 씨발 새끼. 아유 키 작고 못생겨서 슬퍼서 온 주제에 왜 더듬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 마음 들켜가 지 마음 들켜가지고 발광하는 거 봐, 저거. 네가 그럴수록 나 좋아한다는 거밖에 더 돼?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개 짜증난다. 아니 못생긴 옥빈님. 아니 김옥빈님아 누가 더 좋은지 확실히 말하래. 누가 더 좋은지 확실하게 말하래. 확답을 해주세요, 옥빈님. 형 완전 좋아. 누가 더 좋니, 옥빈아? 말해봐. 왜, 선택의 기로에. 뭐라고? 방장님이 누가 더 좋니? 아 뭐가요? 자기랑 누가 더 좋냐고요. 자기랑 나중에 누구예요? 고르래잖아. 누구랑 누구야? 방장님이 아 존나 멍청하네. 씨발년 존나 성격 개같네 저녀. 당신 IQ 두 자리인가? 아 성격 존나 급하네. 아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았는데 니 혼자 못 알아쳐먹는 이유가 뭔데? 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의 말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야. 뭐라 하세요? 주의력 와. 결핍이 있냐 너? 아유. 에휴 병신 같은 년. 네, 어 약간 눈치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야? 예 반갑습니다. 네가 방금 어쩔 건데 씨발아. 아 이 방 왜 오자마자 욕짓거리를 아, 하지? 잠깐만 애새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다 내릴게요. 좌측 통행님 센 척 좀 하지 마세요. 이 방에 여자 있다고. 씨발아? 병신 같은 새끼. 야 나가봐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니 뭐해? 와 저분 전방에 또 씨발아 씨발아 그러더만 여기서 또 씨발아 그리고 있네. 내가 알아서 할게. 방장님 방송하세요. 아... 일단 방장님 아 새끼 노래하는 코트인가 보네. 이런 무적행 새끼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예 활동을 했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와 진짜 코트님이시네. 결국엔 고인되셨잖아요. 알라고 악바를 외치고 하지. 근데 방장이 자기만 내려가 있네. 어 코트님 근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 방장 왜 지 혼자 내려가 있지? 어, 진짜 코트야? 진짜 코트인가 보지. 최고적으로 올래. 아 좀 싸닥쳐라 엠생 쥐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씨발. 니들이 나한테 말 걸면 그냥 벌레 새끼가 나한테 말 거는 거 같아. 역겨우니까 말 걸지들 마. 네. 어 방장아. 아 어제 진짜. 아 소리 꺼야겠다. 나한테 말 걸어봐. 소리 꺼줄게. 말. 방장. 말 걸었다 어, 씨발아. 아, 너도 끄고 너도 꺼줄게. 어 됐어 이제 방장아 너 올라와서 얘기해봐봐. 너 이거
너 영 나갔네. 아 방장이 나간 거야? 네. 아유 씨발. 어 나가야겠다. 준아랑 내가 GTA를 왜 해? 월급을 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500, 400에서 안녕하세요. 고소득자 아닌가요? 방장님 노래하는 코트 아니세요? 저랑 상당히 비슷한데 저도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요즘. 죄송한데 방시혁 씨는 좀 나가줄 수 있을까요? 왜요? 저택이 때려버리기 전에. 왜죠? 아니 왜요 왜요 방장님?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예 우리 인천 나온님이 조금 나대는 거를 좀 보기가 싫고요. 아 이 방에서 주인공은 님이 되고 싶나요? 예예 그리고 젓가슴살이 좀 튀어나왔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방장님은 거대 음낭 아닌가요? 굉장히 음낭이 많이 부으셨잖아요 방장님은. 아 예 우리 나온님 아프리카 TV도 좀 풀리시고 예예 예 앞으로 좀 무궁화한 발전과 비영진 그냥 방에 여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오잡아 보려고 거지 같은 새끼. 예 바로 나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방장님 안 계신가요? 아? 방장님 너무 성의가 없으시네요. 아 뭐 갑자기야? 아니 뭘 그렇게 씹어 쳐 돌리세요? 이 오밤 중에 이 새벽에 뭘 그렇게 씹어 쳐 돌리세요? 떡볶이 먹는데요? 예 족돼지가 되는 길을 탱크하셨나요? 근데 남친을 왜 구하세요? 젖돼지면 좋지 달려. 남자들은 자기 관리하지 않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세요? 근데 이 시간에 그렇게 엽기 떡볶이나 처먹고 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겨요? 남자를 구한다면서요? 아 나 개초대사랑 높아시기야. 어쩌라고 이 씨발 멧돼지 같은 년아. 알죠. 너도 씨발 병신 새끼야. 알렘님 막무가내로 욕하지 마시고요. 네 올려드릴게요. 방장님 왜요? 일방적으로 방장님을 찬양해야 되는 방 아니잖아요. 통상 아 씨발년 아유 싸가지 존나 없네. 저 일단 바로 나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식님. 네. 목소리 딱 들어도 초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네네. 미성년자로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오 코트다. 이 인터넷에서 하수 와. 대한민국 인터넷 아. 세상에서 가장 하수구라고 할 수 있는 이 토크온을 한다는 게 좀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나요? 아니죠 인천 나을님. 왜요? 지금 방 제목을 좀 보시고. 아니 저 친구 딱 봐도 주시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텐데 저런 네. 친구들은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리겠습니다. 강퇴를 하라고요. 저 초등학생인데. 잠만요. 나가 임마. 나을님. 야 이 새끼야 빨리. 아이 씨발 초딩 새끼야. 그래. 아, 야 너 빨리 나가서 거. 지금 허팝 유튜브 빨리 보러 가. 네네. 허팜 유튜브 보러 가! 허팜님 영상 보러 가시라고요? 예예 님들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죄송한데 여기 딱 일만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고 내가 네 앱이다 토크온 앱이 나가라 아이씨 너의 정신 저는 죄송한데 있어요.
여기 밤일 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방이거든요. 예, 반장님 저 밤일 하거든요. 사이버 아버지가 되시네요. 아, 네. 각도팔님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 오전에 밤까기 하고요. 밤까기요? 네. 와우. 먹는 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군밤 장사를 하고. 고민식이 이런 시발년이. 고민식이 나가라. 임준나님. 초등학생이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야 임마. 아,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적대감을 표출하세요. 적대감이 아니라 너도 초등학생 때 이렇게 이런 어둠의 자식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아니, 걸 들으면 애가 뭘 듣고 배우겠어? 아니, 어? 임준나님. 뭐요? 본인은 초등학생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부모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임마. 예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왜 자꾸 임마 거리세요? 시볼. 아니 아, 일단 알았어. 일단 고민씨가 네 나가라. 여기 지금 네가 들을 만한 내용의 그 저기가 아니야. 어? 야 민식아. 네. 시발 형들이 좋게 말하니까. 야 시발 거리지 마. 초등학생 앞에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죄송합니다. 고민식아. 아, 제 민식이 아는데 제 민식이 초딩 아니에요, 님들. 아, 딱 들어도. 오빠 선수입니다. 오빠 선수를 하고 싶으세요? 네. 발음이 우승. 뭐 VCT 보이즈는 영화는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시벌 새끼야. 아, 욕하지 마. 아, 방장 존나 괜히 초등학생한테 센 척하네. 방장 너도 네. 진짜 어지간히 꼴불견이다. 방장님. 초등학생한테 센 척이라도 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생 앞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끝마다 이렇게 욕하면서 2년 전연하면서 욕하지 말라고 임마. 네. 왜 본인은 임마 거리세요? 임마 정도면은 임마 정도면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그거야. 아, 이게 뭐 임마 유발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넌 쌍욕하지 말라고 초등학생한테. 거기서 경찰이 됐어요. 죄송한데 아... 밤일 하시는 분 아닌가요? 씨발. 나 밤일 한다. 무슨 일 하세요? BJ. BJ가 밤일이에요? 밤에 하니까 밤일 아닌가? 밤에 일하면 밤일이지. 그럼 뭔 네. 일이야? 아, 여자 BJ 따먹고 막 진짜 수준 낮은 드립이. 아, 진짜 뭐야? 수준 낮고 애새끼 존나 천박하고 졸렬하고 아, 병신 같다. 진짜 저열한 새끼다. 거죠? 병신. 내 앞에 있으면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할 새끼가. 죄송한데 내 쌍에서 이사님. 가면 쓰고 씨발놈이 무슨 역캠을 따먹니 많이 병신. 아, 이사님, 네 대가리 속에 있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병신아 이사님, 네 혼자서 그렇게 이사님. 열등감 표출하는 아니, 스타일인가 이사님, 보지? 에라이 쓰레기 새끼야. 진짜 개 제가... 쓰레기 같은 새끼네 병신. 부러워서 말 존나 선 넘네 개새끼. 부러워서 말씀한 거라고 씨발년아. 부러우면 말을 왜 그러니까 난 이런 해요. 사회적 사회 부적응자 새끼들이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센 척하는 게 왜 이렇게 역겹지? 병신이 실제로는 네? 밤일 할 깜냥도 못 돼갖고 이 병신이 난 일도 못하고 아침 일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부모 등골이나 빠는 쓰레기 같은 개 날백수 씨발 새끼가. 아 형. 야 이 싸가지 없는 개자식아. 얼굴 안 보인다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이 쓰레기 새끼야. 알겠어? 이 쥐새끼 같은 새끼야? 어디 씨발놈이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에라이 병신아. 여자 BJ 먹으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와, 말 X가 차는 거 봐. 저 존나 개새끼네, 저거. 야, 너 왜 그래? 여자, 여기 너는 무슨 일단. 야, 너 너무 내 쌍이라고 막말한다. 예? 저한테 댐비 아니 뭔 맞으실래요? 아니 뭔 여자를 막말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이 방 들어와서 최소한 여자 BJ를 먹었네 만에 뭐 먹는 걸로 비유를 해. 그러니까 네 대가리 속에는 그런 거밖에 안 차 있는 거야. 이 예비 성범죄자 새끼야. 어? 여자 병신아. BJ는 제가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열매입니다. 와, 미친 새끼네. 와, 진짜 시발놈이네요. 그러니까 공격적이세요. 야, 너 진짜 그러다 고소당해. 공격적이 아니라 말부터 X같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좋게 해요? 아니 씨발 들어오기 전부터 무슨 다 같이 뭐 아니 여자 BJ를 네가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너 고소하면 너 어떡하려 그래? 너 진짜 자신 있나 보네? 내가 이거 가지고 공론화 시켜볼까? 개새끼야? 여러분들 시도하겠습니다. 겁대가리 없는 병신 같은 새끼가 어디다 대고 씨발 방송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개새끼가 이발라는 새끼야. 백스님 괜히 무안해가지고 예.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예, 예.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죄송한데 고민식님 말씀 좀 하시게 좀 나쁘시죠? 네, 네. 민식이 귀 막고 있어.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민식이 헤드셋 빼.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씨발년들아. 뭐야? 와, 혹시 초등학생 때 야 잠깐만 야 저렇게 어린 초등학생 좀 보내라 방장아. 어? 어디를 자꾸 보내요. 죄송합니다. 방에서 나가게 강퇴를 시키라고 임마. 아니 저분이 나이를 님이 아세요? 딱 봐도 초등학생이잖아.
여자가 남자 몫을 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까 강퇴를 하라고. 너 이렇게 자꾸 네 자신한테 죄 짓고 살아, 방장아. 제가 이게 무슨 죄예요? 성인이면 뭐야? 성인이면은 어린애들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안 보호해, 보호해줘야 돼, 안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지. 예예. 예. 근데 넌 지금 그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 아니요? 와, 자기 잘못 모르는 시발 개백수가 여기 있네요. 아니 기수야, 너 진짜 심각해, 너. 민식이 강퇴해라, 방장아. 네가 사람 새끼면. 했어요. 잘했어. 아니 방장님 그래서 지금 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하세요? 그리고 민식이 강퇴했으니까 나 나갈게. 이 방 너 존노 재미야. 아, 오늘 좀 약발만 재밌네, 나는.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달러마?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보자마자 욕식거리를 하지? 아, 죄송합니다. 네, 인천마을님은 개청자들 끌고 데리고 오세요. 예? 왜 개청자들 데리고 오냐고요?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들이 쥐새끼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강제를 가려, 개병신아. 싫은데 이 씨발아? 욕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네가 서수길이야, 뭐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방제를 가리라 말아야 이 씨발 새끼야.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먼저 오자마자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걸었는데? 면상에 그냥 황가래 뱉어불라 이 개새끼가. 옷도 안 되고 병신이. 네 혓바닥에 백태나 닦어, 개더러운년아. 싸닥쳐. 사람을 들어오고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자자자 일단은 좀 싸우지 맙시다. 저도 싸우고 싶지가 네가 않아요. 씨발려나 첫 싸워놓고 뭘 싸우지 마요. 야, 누가 동영상 켰어. 아, 새벽 3시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은 싸우지 말자 얘들아. 방장님 마이크 너무 크네요. 자자자자 얘들아 싸우지 말자. 너 뭐야? 일단 제가 사과 드릴게요, 인철 나얼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얘들아. 할 말 없지 너. 그 뭐 해탈하셨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네. 토크온에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네.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 뭐나 졌어. BJ만 보면은 달라드는 새끼들. 사이버 망령 새끼들. 아 인천 벌레 같은 새끼들. 아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아 인식도 왜 말해라. 저 사람 말씀 험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인천. 홍조님 뭐라고? 알겠습니다. 홍조 씨 뭐라고요? 저 사람이 BJ예요? 뭐라고요? 아니 네. 말 들었으면서 자꾸 물어봐. 병신이 여자한테 괜히 관심 보이려고. 말 좀 제대로 해주세요. 홍정님 뽀뽀. 병신 새끼. 방장아. 네. 방관리 안 하니? 어느 분이 문제인가요? 근데 강호링이라는 애가 강호링. 강호링 저 새끼 문제야. 네 알겠습니다. 저 사이버 발발이 새끼거든. 바로 내보내고요. 근데 사이버 발발이는 그 인천 나얼님도 포함되지 않나요? 거기 부류에? 뭔 개소리지? 아, 방장님 같은 동족인 것 같은데. 죄송한데 방장님. 방장아 평정심 잃고 자꾸 그... 잼날리지 마라. 야, 원래 방장이 한 명만 빼달래 자기 오겠다. 아, 근데 이거 시청자들 광클하고 있어가지고 좀 타이밍. 아 원래 방장이 있나? 이 방? 아, 그래. 잠그고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방장 그럼 자기 자리 뺏겨갖고 존나 빡쳤겠네.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방이네요. 방장아, 지금 방장아 그냥 냅둬버리면 안 돼? 그냥 원래 방장 못 들어오게? 속 터져 뒤지라고? 아니, 괜찮다, 좋아.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원래 있던 방장도 좀 방관리 잘 못했지, 얘들아. 약간 방치형일 것 같은데, 딱 봐도. 일단 두 팔이 짧게요. 아, 또 방장의 노예가 됐네. 저게 방장, 원래 방장이구나. 네, 왕관을 뺏겼네요, 이제. 아, 또 똥고 야무지게 빨아야겠다. 아, 기분 개 족같아지네. 아니, 왈님. 내가 뭐 들어오고 있네. 왈님. 네. 아, 예. 원래 방장이셨군요.
네, 원래 제가 방장이었거든요. 예, 이 방의 질서를 바로 잡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 동네 발발이 있는데 제가 싸그리. 예. 경찰이 없으면 또 이렇게 방범 수비대가 또 방범해야죠. 예. 아, 이 뚱뚱 대가리 새끼 저거 뭐라 하는 거야, 걔. 아니. 저 수수깡 강퇴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분도 욕설하시던데. 욕을 엄청 많이 해. 예, 좀 내려 주세요. 숙성시켜 드릴게요. 예, 수수깡 대가리 내려가시고요. 그냥 숙성. 아니, 봉상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 숙성한다길래. 마이크 너무 커요. 공상님. 아, 그냥 바로 강퇴 좀 해주세요. 그냥 딱 봐도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는 찐따 새끼 같은데 강퇴하는 것도 나쁘지 네. 않고요. 예. 네, 알겠어요. 아주 아무지입니다. 강퇴하면 어떤 또 병신이 들어올지 벌써부터 막. 근데 방장님 제가 하나만 여기서 솔직히 이 방에 진실의 방장님 없던 그 시간 동안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 방에 그 홍조라는 분이 네. 방장님. 못 네. 들어오게 이 방을 막으라 그랬어요. 네네, 저도 들었고요. 네, 홍조 같은 경우가 그리고 방장이 존나 목소리 돼지 새끼 같다고 듣기 싫다고 그냥 이 방에서 우리끼리만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안입니다. 아, 홍조님. 아, 그 개천자 새끼들 쪽지로 얘기하세요. 무안입니다. 뒷땅 그렇게 야무지게 까놓고 지금 방장님 들어오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이상아 어제 본분이에요. 본분인데 제가 원래 이방 전례 절차가 뭐냐면 얼굴을 까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같다 그러던데 방장님. 저는 얼굴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병신 같은 년이 지가 안 보여줘놓고 지랄병 하는 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홍조씨 본인은 얼굴 안 보여주고 방장만 얼굴 보이고 나서 방장한테 돼지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카도가이디도 다 깔 수 있다고 했는데 지가 못 간다고 해놓고 광장님 보고 그 말죽거리 장수사 나 햄버거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햄버거 똑 닮았대요. 저런 새끼가 이제 뒷목 젖히면 뒷목에 빅맥 생기거든요. 개돼지년이라서. 아이고 홍조씨 그렇게 남의 얼굴 보고 평가 뒤지게 하면서 본인은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되게 발악하네. 에휴 또 나온다. 뒤에서 그렇게 욕하시고 제가 오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셨어요. 근데 방장님 제가 내부 고발을 하나 하자면 네, 사람 하나 이렇게 바보 만들기 정말 쉽네요. 네 거의 뭐 개바보로 네.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게, 듣기만 네. 하던 마녀사냥인가? 네, 그런 게 토크원의 묘미였어요. 근데 홍조님 진짜 미천 다 드러나니까 참 추하네요. 근데 인천 나을님 예? 님도 되게 추악하시네요. 저요? 네 사람이 아, 이렇게 못 대먹었지?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 별명이 조용히 해보세요. 알았어 조용히 해보세요. 싫은데 씨발려나? 병신아 싫은데 개새끼야? 조용히 안 할 건데 씨발아? 말투 봐. 어떻게든지 네가 이 방송에 네가 지금 이 방에서 주인공 한번 돼보려고 야 이 좆바라 개봐봐 너가 뭔데 인천 나와라 어? 나 인천 나올 씨발아 스트리머 와가지고 개청자 끌고 와가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어? 네이버 인천 네가 여기서 말만 하면 뭐 네가 주인공이야? 왜 흥분했어? 아, 아니 너가 주인공이냐고. 나 주인공이라고 한 적 없는데? 어 그냥 사람 시청자 잡아다가 그냥 마녀사냥하면서 아니 그러면 너는 엑스트라면 엑스트라답게 그냥 주둥이 입 닥치고 있어. 잔내가 그 웃길 거면은 딴 거 준비해서 아 잔내가 뒤지게 되면 아니 잔내가 왜 괜히 나댔다가 주로 어? 데려주고 아니, 말로 받아? 개웅이시나? 예 그 싸우지 때 마시고 제가 제재할게요. 예. 그 로킹 아 불쌍하다. 네네 옆에서 근데 저분이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거드세요 개업격게. 전 좆밥만 보면 때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네. 네네. 취미 고치면 제가 그때 강퇴 풀어드릴게요. 잔내기에 솔직히 좀 많이 답답하겠다. 화가 나겠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 방장의 권력엔 어쩔 수 없는 거야 잔내가. 네. 그렇다고 네가 나가서 빡쳐가지고 방 파봐. 빵명이야 이 병신아. 왜 그러세요. 아, 저 사람이 노래하는 코트야? 미안해. 이미 다 알고 멀... 있었으면서. 나 몰라서 그래. 나 진짜 저런 새끼 진짜 저런 환자 옆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 나을 텐데 병신 같아. 맞아? 잘 모르는 척 사차원인 척 하면서 아, 저 사람이 노래하는 코트야? 나가 뒤져. 네이버 치니까 나오던데 아니까. 네이버에 쳐 병신년아 여기 와서 말하지 말고 PTT를 하고 말하라고. 방장 야무지네. 어 방장 성격 진짜 야무지네. 아니 벽에다 비디오 기 그리고 말하면 되는데 못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저 오빠라 존만아. 아 방장 뒤통수에 있는 털리기가 존나서. 아 진짜 근데 방이 진짜 야무지 관리가 되네. 역시 방장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네.
제가 또 엑스칼리버 야무진 거 하나 등에다 장착하고 아주 있어요. 좋네요, 왕장님. 홍조 씨. 네. 몇 살이세요? 근데 트위치에 노래하는 거 아. 일부러 저런 거 같아요. 트위치 이지라는 게. 아, 어떻게든 모르는 척. 아, 사람들이 못생기잖아. 약속했는데. 아프리카구나. 아니, 요즘 누가 트위치 봅니까? 나왔잖아. 그렇죠. 요즘 누가 트위치 봐? 트위치 보지 않아요? 트위치보다 아프리카가 시청자가 더 많아요, 아니마. 아, 트위치보다 아프리카가 많죠. 네, 아프리카가 근본이죠. 네. 아프리카 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요? 아니, 홍조님, 홍조님. 아, 저 방송 안 봐가지고 몰라요. 방송을 아예 안 봐요?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쿠사리 나오면서 아, 병신들, 아, 병신들 이러길래 님 얼굴 깔 수 있어요? 이러니까 자기는 얼굴 못 까겠대요. 못생겨서 그렇지 뭐. 네. 아, 저는 말하는 거 보면 딱 티가 나요. 진짜 예쁜 사람들은 밖에서도 다 멸시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봐가지고 병신 같은 거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미쁜 척 하려고 계질할병 떠는 게 딱 봐도 못생겼어요, 님은. 죄송해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또 약한 모습 보이니까 네, 마음이 약해지네요. 상당히 또 싸커킥으로 얼굴 차주고 싶네요. 인천 나을님. 예예. 예. 제가 출근할 때마다 님 아, 재미없어, 병신아. 그냥 수수깡이나 그냥 수수깡이나 붙여가지고 똥구멍에 넣으세요. 예. 인천 나을님. 예예. 네, 그래도 뭐 10분 동안 입 다물고 연구하고 배트말인데 좀 들어주죠. 알겠습니다. 수수깡님 얘기해 보세요. 어우 재미없어. 진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갈게요. 아 얘들아 알았어. 그 저기 방해하지 마. 안녕하세요. 아니 왜 방해야? 예 반갑습니다. 아 자꾸 어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방에 사람이 순식간에 너무 꽉 차버리네. 네, 갑자기 이게 출근길 지하철 마냥 들어오네요.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안되겠다 이 방 안돼. 얘들아 따라오지 말아봐. 중계하지 마라 진짜.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인천 나 노래해봐. 3, 2, 1, let's go.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 한 번에. 나을 노래해봐. 그래서 렛츠고. 아우 역겨. 그럼 내가 여기 노래할게. 근데 You are my everything.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약간 아 You are my everything. 나 좋아하는 여자 손 들어. 3, 2, 1, let's go. 요요야. 어 왜? 목소리 들어보면 나이 꽤나 처먹었을 것 같은데 참 주접을 떤다. 그 나이 처먹고 나 42살이거든? 그니까 42살 처먹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애들이라 꼬맹이들이라 아, 여자들 아 나 돈 많아서 여자들이 언니 주접 떨지 마 역겨워 여기 있는 여자들 다 내 돈 보고 있는 여자들이야 아. 너는 뭔데 너 잘생긴 언니 나 떴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나도 정신 나갈 것 같아 분홍빛 인따 예 저도 아름이 1등 축하합니다 예 10만개 정말 야무집니다 젤럽 아, 처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얼님 노래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방장님 터졌네 방장님 오빠 3만원 아 닥치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디오 겹치면은 오디오 겹치면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새벽 3시인데 진짜 멍청이들 만나보네요 2반까지 들어올 정도면 멍청이들 들어오지 말라면서요 아 닥치라고 방이 너무 좀 조용하네 아 화이팅 아, 광대들이 없네 광대들이 아 잠깐만 근데 얘들아 중계 X된다 진짜 방송하기 존나 힘든데 날 다 끊게 토크 안 할래
오늘 중계 좀 심한데? 오늘 왜 이러지? 애들이 좀 과한데? 그만하자. 그만해. 스트레스 받는다. 잠깐 쉬자, 얘들아. 아. 근데 일단은 세아가 컨텐츠를 야무지게 짰네. 오늘 뭐 10만 개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방송 껐나요? 댄스 배틀 한 거야 오늘? 요즘 예비회장이 세아 존나 밀어준다고? 예비회장님이 그 아프리카 큰 손이신구나. 들어본 것 같아. 오늘 아름이가 다 찌발랐어. 아니야, 뭘 현타가 와. 아름이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이번 달에 잘 됐으면 좋겠어. 오히려 나 한숨 놓이더라. 진짜로 50만 개 넘게 받았을 거야 이번 달에. 항상 내가 뭐 유튜브를 얼마 번다, 얼마 번다, 이번에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아름이가 한편으로 부러워하는 게 있었거든. 아름이 잘 되면 좋지 얘들아.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내가 왜 승자야? 내가 왜 승자야? 아름이가 오늘 춤을 진짜 좀 이렇게 야무지게 췄어? 아 그래, 좀 이렇게 되게 남자들을 설레게 춤을 췄구만. 아이고 니가 가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오늘 풍선 얼마 받았느냐? 나는 12,000개 받았네. 할당량 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잠깐 나 랄프한테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아. 1시까지 또 연락 되다가 또 안 되고. 야 진짜 연락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면 잔다, 뭐 하면 뭐 한다. 새끼. 세아 안 나.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쓱 나와. 커피 형님 승입니다. 야 근데 뭘 그렇게 컨텐츠 하루에 하는 거를 무슨 20만 개 뭐 10만 개? 풍선 왜 이렇게 많이 걸렸어? 세아는 아무튼 복이 튀었네. 튀었어. 야 근데 뭐 심사하면서 그런 거 없었나 보네. 심사하면서 약간 좀 부정부패가 없었나 보다. 오늘 깔끔하게 심사 받나 보네. 진짜 딱 민심으로만 간 거야? 무조건 깔끔하게 갔구만. 야무지네. 잘해 잘했어. 야 그거 형 왜 풀어놨어 고정 매니저?
너의 형 고정 매니저 풀어놨냐 세아야? 응? 고매 왜 풀었어? 풀려있던데? 아니야, 풀려있어서 내가 내 아이디로 들어갔었는데 안 뜨던데? 어, 아 진짜? 아 그래, 세아도 좀 진짜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매가 많아서 안 올라가진 건가? 아 진짜? 아 세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해놨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 어 아이 뭘 열심히 해. 네가 나한테 뭘 열심히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세아야. 세아랑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컨텐츠를 이제 세아가 없을 적에 봉준이랑 했었어. 아름이 찾기 이거.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다음에 컨텐츠 있으면 불러 세아야. 그래 여러분들 세아도 진짜 투표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죽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제 그거지 좀 방송을 이제 다시 하기 좀 살짝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예 원래 BJ들은 방송하면서 방송 좀 오래 쉬다가 딱 하면은 좀 어색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길게 안 쉬려고 하는 거고. 아이고 와 우리도 김미철장 형님께서 또 10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남자 편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좀 아무래도 아프리카 자체가 이렇게 남성 남초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바야 에바야 그거는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해봐야. 아 근데 아직도 또 목 아프네. 나 약 다 먹었는데 어떡하냐. 이게 왜 감기 이렇게 낫질 않지 얘들아. 침 삼키면 아직도 아프다. 어 죽겠다 진짜. 어 아침에 또 가야 될 것 같아. 아침에 가가지고 또 주사 맞고 또 저거 해야지. 어. 아, 내일은 오늘은 뭐 저 뭐야? 양경민이. 예. 양경민이 씨발 새끼가 연 그 컨텐츠를 또 가야 되고요. 예, 이게 9시고요. 예. 그 전에 그냥 아싸리 내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아침이건 낮이건 한번 킬게요 여러분들. 예 양경민 씨발 새끼가 만든 콘텐츠에 예 내일 한번 또 나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지코 형 예 지코 씨발 새끼가 만든 그 캐롤송에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예 아 힘들다. 목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형님들 여기서 좀 방송하고 비글즈는 아마 족구 지금 일주일 휴방이니까 족구 일주일 휴방이니까 일주일 휴방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족구 유튜브 컨텐츠 하는 거 좀 도와줘도 되죠 형님들. 예. 괜찮죠? 나 방송 안 할 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휴방 맞아요. 진짜 일주일 휴방이고 뭔가 폐관 수련 하듯이 유튜브라는 그 밀림에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적응한다고 하니까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이랑 유튜브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방송을 잠깐 내려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도와주냐고? 뭐 좀 더 그 컨텐츠 짤 때 이렇게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하니까 요즘. 예. 그 족구가 일주일을 쉰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강원랜드를 가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말들 많으신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건 아니고 진짜로 유튜브 때문에 일주일 쉬는 거니까 예, 좀 진지하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인사를 드리고 저도 한 이틀 3일 쉬었는데 오늘 어쩌네 오전에 또 이렇게 가서 주사 맞고 진통제도 좀 맞고 그러고 나서 좀 좋아진 상태로 내일 좀 일찍 좀 방송 켜서 내 방송하고 양경민이 방송에 심사위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 담배 한 대 피자 얘들아. 얘들아 진짜 아플 때 혼자 있는 것만큼 쓸쓸하고 가슴 아픈 게 없다. 진짜로. 랄프도 지금 고향에 가 있어서 옆에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인생에 낙이 없더라. 진짜로. 아이고 우리 또 알게 싹스바르가 또 불까지. 고마워 싹스야. 오늘 아름이 방송하면 좀 뜨밤 야무지게 보낼게요 여러분들. 예. 뭔가 여러분들께서 아름이를 되게 좀 이렇게 아름이랑 사귀고 있는 저를 약간 좀 부러움의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저희 커플이 가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오늘 아름이를 작살내 놓을게요. 예. 엄마 있어? 그거 안 되겠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목이 아 죽겠다 진짜. 감기 전내기 힘드네. 그래도 오늘 방송 즐거우셨습니까 형님들?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되도록이면 내가 아빠도 키는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걸려봐야 알아 이 고통은.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죠. 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야. 너무 힘들었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었어.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원 갔다가 내일 또 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래도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들 깃털처럼 가벼운 하루를 보내시고 가을 하늘처럼 화창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몸 건강히 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포청자 여러분들.